솔직히 식비가 일단 얼마나 나옵니까?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 저는 한 35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450 정도. 한 달에 예 식비가 기본 그래도 한 600? 6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600이요. 그럼 일단은 일단 세부만 합쳐서 이제 1000을 넘었어요. 예, 우리 아미님은? 저는 이제 만들어 먹거나 배달을 좀 많이 하거든요. 아끼고 아껴서 한 5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끼신 거죠? 네. 이게 실컷 쓰면 한 1000은 아끼 쉽지 않을까요? 맞아. 작작하고 드시면. 네, 맞아요. 저도 500에서 한 500 정도 됩니다. 두 분이 1000을 넘 1000인데요? 이거 실제 아시안 게임에서 받은 금메달. 받은 금메달. 와 진짜 무겁다. 어이구 와. 와 진짜. 아, 진짜 무겁네요. 와 무겁다. 와. 진짜 밥 안 드시고 메달 안 드셔도 배가 부르시겠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배는 고픈 거네요. 밥 먹어야죠. 밥 먹어야죠. 아 공복을 뛰어넘지 못하는군요. 오늘같이 추운 날은 또 이렇게 뜨끈한 전골 아닙니까? 저는 그냥 좋은 거를 아니면 그냥 끝장 낼 거예요, 저. 야, 너무 맛있겠다. 와, 이거 흰막이면서 나 너무 좋아하는데. 와, 버터 참 미쳤다. 오도오도 치킨은 진짜 표고 맛도 확 나고. 각종 버섯 맛이 다 난다. 어, 버섯 하나하나의 맛이 다 느껴져. 버섯 종류가 11가지. 맞아요, 11가지 버섯 예. 종류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불로장사를 꿈꾸던 진시황이 즐겨 먹었다는 동치가초. 그리고 포근포근한 식감이 매력적인 모류궁뎅이 버섯. 지금 보셨죠? 또 아삭아삭한 황금 팽이버섯이 주로 들어가고요. 이 밖에도 은이버섯, 표고버섯, 흰색망 가닥버섯, 갈색망 가닥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오기버섯까지! 와! 우리 하인 선수는 버섯 전골이고 이제 맨밀국수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약간 몸보신 되는 느낌이에요. 어, 그렇죠. 예. 많이 먹으면 사실 있습니다. 무슨 요리 좋아합니까? 버섯 전골이 좋습니까? 곱창 전골이 좋습니까? 곱창 전골. 곱창 전골. 0.01초. 0.01초요. 고기 추가해. 고기 많이 추가해. 네. 고기 추가. 고기 많이 줘. 네. 고기 추가. 아 내가 들기름 맨면이니까 또 생각났는데 아미 언니한테 아까 내가 소스를 받았다고. 봐봐. 짠. 오~ 이거 보니까 생각난 거 있어? 그거 BTS. 아. 아 BTS 우리 중국 아티스트의 레시피. 맞습니다. 아 예. 네. 불닭 소스 한 숟가락. 그다음에 불닭 마요 한 숟가락. 노른자 하나. 그다음에 고춧가루도 다 슬슬슬슬슬 넣고. 양파도 한 숟가락. 그리고 다진 마늘은 4분의 1만 넣으면 된대. 우와, 이렇게. 우와. 우와. 진짜 맛있겠다. 와! 야, 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BTS 팬들은 채널 돌릴 수가 없거든요. 예, 네, 우리 아미 팬분들 채널 못 돌립니다. 예, 네, 우리 아미 선수도 못 돌리고요. 저도 못 돌리죠. 다 못 돌립니다. 지금 돌릴 수가 없어요. 나이스 라임, 나이스 라임. 와, 진짜 맛있다. 매콤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제가 소스 빌려드릴게요. 특별히 있잖아요. 특별히. 근데 선수분들끼리 태양 경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막 서로 재료도 나눠주고 훈훈합니다 아직. 예. 내가 먹어볼게. 진짜 잘 먹는다. 불마요 지금 드셨나요? 어때? 맛있죠? 너무 맛있죠? 나 이거 상했다.
어? 어? 상했다고요? 상했다고요? 남주기 싫을 때 저래. 아, 그런 거예요? 센스쟁이. 와, 깜짝 놀라서 방송사고 일어나는 줄 알았어. 나도.